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시카에서 또 지진이 왔습니다. 7월 11일 오늘 오후 4시 24분경에 규모는 3.34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고요. 지금 생각형 패턴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우려가 나오는 곳이죠. 이시카와 그 다음에 여기 아이치, 그 다음에 가나가와 이 도쿄 쪽을 치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지금 삼각형 라인의 패턴을 가지면서 대지진을 과거에 냈던 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시카와 아이치, 아니면 또 시조가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시조가, 뭐, 사이타마, 뭐, 아니면 지바현, 이런 식의 어떤 시작을 이시카노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시카와를 치고 있죠. 이 전에 지진을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이시카와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역시 계속해서 이 홋카이도에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카치죠. 도카치에서 또 3.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홋카이도를 계속 치는 게 저희가 지금 홋카이도의 활성 단층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위험하다고요. 도마리 원전도 있고. 계속해서 홋카이도 같은 경우 네무로, 뭐 쿠시로, 도카치, 뭐 히타카라든지 우라카와, 이부리, 소라치, 루모이, 오시미반도까지 계속 전역에서 다 지진. 굉장히 일본 전역이 위험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 다음에 아마미오시마 계속 지금 지진이 또 났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마미오시마. 오늘 하루에만 아마미오시마가 두 번 났습니다. 11시 34분 4.7, 오전 3시 49분, 아마미오시마 4.5. 계속해가지고 아마미오시마를 치고 있는 게 굉장히 불안하죠. 이 아마미오시마는 그 어디죠? 도호쿠 쪽을 계속 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죠. 예, USGS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통가가 보이시죠? 최근에 통가에 지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통가에서 지진이 났죠. 왜 제가 지금 통가를 중요하게 보냐면은, 그 지진이라는 것은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기존에 그 피지라든지, 물론 피지 바누아투 다음에 어디죠? 뉴질랜드, 물론 솔로몬 사모아 다 중요하죠. 남태평. 하지만 최근 통가 쪽에 지진이 거의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7월 11일 날 통가, 오늘 저녁 7시 24분 29초에 통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4.7이요. 이 바누아투 통가는 항상 바누아투의 법칙이 나올 때 항상 통가, 바누아투, 재팬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통가의 4.7의 지진을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지금 재팬에서 지금 낮에 또 오키나와에서 4.5, 오늘 7월 11일 오전 11시 34분 또 나왔습니다. 여기는 또 여기 북마리아나죠. 네, 북마리아나의 4점이 굉장히 안 좋은, 여기서 항상 그 헤드쿼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하나 더 보시면은 알래스카에서 오늘 5.3의 강진이 났습니다. 알리산 열도에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게요. 지금 뭐가 불안하면은 지금 홋카이도를 칠 확률이 높습니다. 홋카이도하고 그다음에 그 도호쿠, 특히 아오모리라든지 이와테. 왜냐면은 알류산이 지금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통가, 그리고 아마미오시마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와테라든지 이쪽 아오모리 쪽 혹은 저기 홋카이도 쪽을 계속 지금 문제 생기는데요. 지금 통가 과거에 1919년도에 과거를 한번 돌아가 보세요. 1919년도에 통가에서 8.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통가에서 8.1의 강진이 있었고요. 이 강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2021년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8.1의 강진 이후에 그러면 어디가 났냐, 지진이. 보시면은 재팬, 일본의 그 이후에 쿠시로에서 7.2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의 쿠시로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쿠시로, 결국에는 최근에도 계속 쿠시로에서 지진이 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홋카이도의 대지진, 저는 근데 홋카이도만이 아니고 물론 홋카이도도 중요하지만 특히 도호쿠 지역, 그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쪽을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통가의 오늘 7월 11일 지진과 이 쿠시로와의 연관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홋카이도와 도호쿠 동북 지역에 대지진 날 확률이 높다, 강진 날 확률이 높다.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그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 가수 성규 씨가 그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여담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돌파 감염이 됐어요. 그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 가수 성규 씨가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 돌파 감염에서 이제 그 팬덤에게 감염됐습니다. 확진이 됐는데요. 지금 그 얀센 백신을 맞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 백신은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입니다. 근데 얀센은 한번 접종으로 원샷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투샷이에요. 두번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교차 접종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또 교차 접종에 대해서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고, 나머지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mRNA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 리노핵산 방식입니다. 이 메신저 리노핵산, 그러니까 mRNA 계열의 이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이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할 수가 있어요. 부스터샷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투샷이기 때문에 원샷을 처음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두 번째 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화이자라든지 다른 것들과의 교차 접종을 실제 그 미국 내에서도 고려해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부스터샷이 중요한. 그럼 부스터샷이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부스터샷까지 생각하는 건데, 결국에는요. 이 부스터샷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얀센을 이미 한번 맞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부스터샷이 꼭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몇달 전에, 그 4월 달에 왔었죠? 그 누구냐면은 저기, 그 스탠리 어크, 저기, 노바백스, 이 저기 백신 회사, 이 노바백스 백신 회사 스탠리 어크 CEO가 와가지고, 사장이 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 시험 중이다. 청소년들 위한 부스터샷까지도 임상 시험 중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스터샷이 꼭 필요하다. 왜냐면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실제 화이자라든지 화이자도 오늘 방송에서 보면은 미국 정부에다가 부스터샷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어떤 얘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기로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 그아 뭐죠 저그 미국에 서 얘기하기로, 질병청에서 얘기하기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그 필요 없다, 됐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럼 왜 미국의 질병청에서는 거절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영국은 지금 이제 곧 그냥 그 전체 그냥 그 집단 면역을 간다 그러죠? 그럼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이미 그 영국과 미국은 이미 이 백신에 대한 이 접종을 충분히 집단 면역을 가져올 정도로 그 충분히 맞았다는 겁니다. 실제 미국의 그 현재 신규 확진자들의 97% 이상이 그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2%, 3%도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진짜 거의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은 신규 감염이 되지가 않는다고 미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 거고, 영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델타 변이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있지만,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이 2차 접종까지 끝냈기 때문에, 그 감염자는 뭐 하루에 만명 이상 나오고 있지만, 그 중증 환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거 판단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의 생각은 그건 것 같아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경제를 벌써 2년째 돼가는데 거의 2년 되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경제로 보나 뭐로 보나. 따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로 받아들이고 가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그 생각은 더 이상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무슨 봉쇄를 하고 뭐 그렇게 굉장히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서 생활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겨울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 되고 겨울 오죠. 그럼 겨울 오면 우리가 뭘 맞습니까? 인플루엔자 독감 주사 맞잖아요. 독감 주사 맞죠. 독감에 걸리는 사람이 한 10만 명 돼요. 1년에. 그중에서 사망자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실질적으로 사망자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영국에서 사망자는 얼마 없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확진자는 계속 나오는데, 하지만 그 델타 변이이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하지만 이미 그투 샷을 다두 번의 접종을 다 했기 때문에 중증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럼 물론 그중에 중증으로 가서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하지만 영국과 미국 정부의 생각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중증으로 가서 사망한 사람이 한 20명, 30명, 뭐 혹은 100명 이상 될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이렇게 뭐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무슨 정말 병실이 없고 그냥 수많은 사람이 그 병실 없어서 기다리다 죽고 막뭐뭐 산소통을 준비해야 되고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독감에 의해서도 그만큼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영국과 미국은 우리는 이미 투샷 접종을 끝냈기 때문에 독감으로 생각하고서 우리는 봉쇄를 풀고 마스크를 안 쓰겠다. 지금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인 거고, 그 나머지 뭐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막그 다른 나라들, 뭐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느 나라들까도 뭐 태국이라든지 뭐 대만, 뭐 일본도 그렇고. 그럼 이런 국가들은 왜 아직도 심각하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쫙 퍼지고 있는데 백신 접종이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데이터를 봤을 때 오늘 보면은 97.5%인가 몇 프로가 감염된 현재 신규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97.5% 정도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더라. 대부분 다. 진짜 2, 3% 정도만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돌파 감염은 한 2, 3% 정도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백신 접종을 안한 사람들이고, 영국은 백신 접종을 해서 돌파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영국의 입장은 뭐냐면은, 사망자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영국이 실제 데이터를 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독감, 인플루엔자, 플루의 수준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훌루 정도의 수준으로 보겠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오픈하고 살자. 집단 면역으로 해서 그 작년이었나요? 그 스웨덴이 이제 그런 집단 면역을 해서 아예 그냥 뭐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 접종도 안한 상태에서 그걸 시도했었죠.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그거예요. 독감으로 보겠다. 사망자도 얼마 안 나오고, 나오긴 나오지만, 독감도 사망자 인정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새로운 백신이 나올 거란 얘기죠. 우리가 지금 독감도 그래요. 독감도 매년
A형, 뭐 B형 하면 새로운 그 형들이 나오잖아요. 독감의 주사도. 뭐 A형 주사 독감주사 맞느냐, B형 맞느냐,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뭐죠? 이 팬데믹 바이러스도 매년 그렇게 이제 그 새로운 백신 주사를 맞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뭐 만약 2021년에는 화이자를 맞았다면은 화이자 A형이었다. 뭐 화이자의 mRNA 계열의 뭐 A 타입이었다. 그럼 내년에는 화이자의 mRNA 계열의 B 타입을 맞는다. 뭐 이런 식인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독감처럼 가겠다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실제 의사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아예 이 팬데믹 요이 바이러스가 이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는 어렵다고요, 거의. 그냥 독감처럼 그냥 매년 관련된 뭐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매일 같이 1,000명이 넘는다 뭐 2,000명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이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영국이나 미국처럼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20, 30대지 않습니까? 20, 30대가 지금 많이 걸리고 있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60대 이상은 이미 다 백신을 맞으셨어요. 나머지 이제 군들인데 지금 사실 대한민국도 이렇게 그 1,000명, 2,000명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거에 의해서 중증으로 갈 확률은 적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의 분들이 이미 다 맞으셨기 때문에 따라서 중요한 거는 나머지 이제 그 60대 미만의 분들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빨리 주사를 맞느냐, 백신을 맞느냐라는 게 그게 관건인 거지. 지금 1,000명, 2,000명 늘어났다, 걱정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 얀센을 이미 맞으신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좀 걱정이에요, 저는. 그 얀센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모두에서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에요. 그러면 바이러스 벡터 방식과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바이러스 벡터 방식과 mRNA 계열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차 접종이 불가하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투샷이기 때문에 두번 주사를 맞는 거기 때문에 고려해 볼수 있다. 부스터샷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스터샷이 교차 접종으로 해서 교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는 가능합니다. 2차 그러니까 1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2차를 뭐 화이자 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이 얀센은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고 물론 아스트라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지만 얀센은 아예 처음부터 원샷으로 끝나는 한번 접종으로 끝나는 그런 바이러스 저기 뭐죠? 백신이기 때문에 지금 얀센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교차 접종을 하든지 부스터샷을 쏘는 거에 대해서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얀센에서는. 근데 화이자라든지 다른 수많은 의학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얀센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다. 얀센도 더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제약회사들 중에 서로 간에 의견이 좀 다릅니다. 얀센은 우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그 이미 그 충분히 한 번의 샷으로 한 번의 접종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제약회사들 뭐 화이자 다른 회사들은 아니다. 즉 노바백스에서도 왔었다 그랬죠. 대한민국 와서 4월에 왔었어요. 스탠리어크 CEO가 와가지고 그 대한민국에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문재인 대통령님하고도 한번 미팅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간에
이 노바백스 CEO도 스탠리 워크도 와가지고 이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터샷이라는 게 추가 접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첫째, 결론을 얘기하면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최대한 빨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백신 접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얀센을 이미 맞으신 대한민국 내에 100만 명의 분들, 이 100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화이자나 그쪽에서는 지금 맞아야 된다. 한번더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얀센에서는 뭐라 그래요? 만약에 그 교차 접종이라든지 부스터샷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교차 접종도 아니죠. 이건 얀센은 말 그대로 1차 원샷이니까 그냥 부스터샷입니다. 추가 접종입니다. 이거는 얀센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교차가 되는 거죠. 한 번에 두번 맞는 거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얀센은 맞을 경우에 얀센에서는 그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제약회사들에서는 얀센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고 분명히 돌파감염 확률이 높다.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얀센 측에서는 우리 돌파 감염도 여기저기 델타 변이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른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가수 성규 씨는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 됐어요. 그렇죠? 확진이 됐습니다. 따라서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지만 우려되는 상황인 것은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인도에 델타 플러스 변이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델타 플러스 변이가 지금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도 훨씬 빠르답니다. 그리고 항체를 생성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뚫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치료가 완료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뭐 부스터 샷이든 뭐든 좀 맞았잖아, 저 접종을. 그러고 나서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델타 플러스 변이는 또 감염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추가적인 부스터 샷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가 접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스터 샷 추가 접종을 한번더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화이자라든지 노바백스라든지 다 지금 부스터샷을 임상을 하고 있다고, 노바백스에서 와가지고 CEO가 스탠리 워크가 지금 자기네들 임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부스터샷에 대해서. 그럼 이 델타 변이에 대한 부스터샷인데 지금 임상을 해야 돼. 항상 제약이라는 것은. 그러면 델타 플러스 변이가 또전 세계를 퍼졌을 경우에 이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한 부스터샷이 또 필요할 거 아니고 또 임상시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거냐니까. 지금 미국과 영국이, 글쎄요. 참 정답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국의 어떠한 그런 것도 맞는 거예요. 독감으로 생각하고서 그냥 독감 수준으로 바라보겠다. 근데 만약에 이 델타 플러스 변이라는 것이 또 변수가 또 만약에 영국에 침략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치명률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델타 변이는 지금 백신을 맞았을 때는 사망률이 낮아지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영국에서 지금 봉쇄를 푸는 건데, 델타 플러스 변이가 지금 만약에 영국에 한번더 갔는데, 그 델타 플러스 변이는 만약에 중증으로 가는 사망률이 높고 돌파 감염도 굉장히, 돌파 감염은 심할 거는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한데 중요한 거는 중증으로 가냐가 문제거든요. 그럼 중증으로 가게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돌파 그 델타 플러스 변이가 돌파 감염을 해봤을 때 아는 거니까 아직은 모르겠죠. 인도에는 이미 어느 정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지금 변이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작년 초부터 이게 나왔어요. 처음에 팬데믹이 나왔을 때부터 계속해서 변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의학계에서 얘기 나왔던 거는 변이가 되면 될수록 그
중증도는 약해지고 그냥 독감 수준으로 약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지금 사실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백신이 없을 경우라면은 변이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오히려 더 빨리 전파가 되고 뭐 그러니까 사망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결론 내리면은 백신이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델타 플러스 변이에 대한 백신을 사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델타 플러스 변이가 그 퍼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한 일주일 넘었죠. 그럼 한, 제가 볼때한 2주 정도 더 지나면은, 그러니까 한 8월 초 정도 되면 아마 델타 플러스 변이가 또전 세계로 조금씩 흩어질 거예요. 퍼질 거예요. 백신에 대한 근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최대한 빨리 그 백신을 맞아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리고 얀센을 맞으신 100만 명 이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얀센을 맞으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얀센 측의 의견은 자기네들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고 원샷으로 끝난다. 한번 접종을 끝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스터 샷을 혹은 교차 접종을 교차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스터 샷이죠. 부스터 샷을 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말해줄 수가 없다. 그거는 우리가 그 이건 지난번에 제가 했던 얘기예요. 결국에는 한한달 전에 얘기했었죠. 임상이 필요하자. 모든 약에는 임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쉽게 그냥 먹는 바카스 있죠. 바카스. 음료수처럼 바카스 그것도 만들 때는 임상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약은 하물며 이 백신이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고 얀센은 화이자는 mRNA 계열 메신저 리보 핵산 방식이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얀센 측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모르겠다. 지금 이 얀센 우리는 그 바이러스 벡터인데 지금 mRNA 계열의 것을 지금 부스터 샷으로 맞는다? 그것이 어떨지 우리가 임상 안 해봤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슨 앤 존슨, 얀센이 존슨 앤 존슨입니다. 그 자회사입니다. 이 존슨 앤 존슨 측의 의견도 맞는 얘기고 화이자라든지 다른 제약회사 노바백스의 의견도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돼요, 또. 아스트라제네카도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 벡터 방식인데 2차 교차 접촉을 글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교차 접촉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얀센만 하죠. 얀센에 대한 문제가 지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만약에 지금 델타 플러스 변이가 또뭐한한달 내로 퍼졌다. 그럴 경우에는 진짜 이 부스터 샷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그 노바백스 CEO 스탠리 워크가 얘기한 대로 부스터 샷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에 그 델타 플러스 또 새로운 변이가 들어올 경우라면은 이 기존의 화이자에서도 지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부스터 샷이. 그러면은 반드시 맞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추가적인 접종을. 그럼 얀센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인 거죠, 지금. 얀센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미 얀센을 맞으신 분들, 100만 명. 이분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하여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 뭐, 이상 기후부터 시작해서 팬데믹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되는 감사드립니다.